당태종 어제에 이르기를 당태종도 이 굉장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한 말이 이런 데에 오를 정도면 그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입니다. 당나라 태종 어제에 이르기를 임금이 직접 한 말이지요. 상유 휘지하고 위에는 쥐휘를 하고 쥐휘하는 이가 있고 중유 승지하며 여기 승자는 탈승자지만 받들승 이렇게 해석하세요.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받들어주는 이가 있고 하유 부지하며 하여 그 밑으로는 또 부자는 붙을 부자니까 따라 붙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패백의지요. 패백으로 의지. 패백은 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걸로 옷을 입혀주고 창늠 사지하니 창늠은 창고를 창늠이라고 그래요. 이건 곡간이지요. 지금 말하는 곡간. 네. 그러니까 곡간으로 사지 먹여주니 이걸 식지라고 하지 마시고 사지라고 했어요. 사지라고 할 때는 이게 먹을 식, 그 다음에 밥사 또는 먹일사. 다른 사람들이 저 사육한다고 할 때도 짐승을 기른다고 할 때 사라고 읽어요. 유자를 썼을 때는요. 그때는 내가 그 짐승한테 먹이를 먹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먹여주는 거지요. 그러니 이봉 1옥이 민고 민진이라 이 정도 파악하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지요. 이봉 그대들을 받들고 그대들이 타는 봉급이 민고 민진이다. 백성들의 기름이고 백성들의 기름이니라. 임금이 이 정도 파악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웃어가며 한번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다 못 먹어서 부황 막 누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피시지 웃어가며 그랬다죠. 경들은 참 바보 같소. 아니 고기죽을 써서 먹이면 부황이 안 날 텐데 왜 고기죽을 안 써먹이고 그렇게 다 부황나게 만들었냐고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임금하고는 불과 동년이어예요. 같은 해에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자는 뭐죠? 하미는 이학이어니와 아랫사람들은 그 학자는 맘대로 부리는 거지요. 학대를 하는 거지요. 학대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상창은 난기니라. 윗상자 또는 하면 높을상자, 높을상자를 해석을 하자고요. 높은 푸르름이 뭐예요? 높은 하늘이지요. 저 위에 있는 높은 하늘은 난기니라. 속이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아래 백성들한테는 지가 다 꿀꺽 먹고서는 아래 백성들한테는 막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그죠? 불평이 없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당태종 어제운 상유 휘지하고 중유 승지하고 하유 부지하야 패백의지요 창늠이라고 그러죠. 창늠 사지하니 이봉 이루기 민고 민진이라 하미는 이학이여니와 상창은 난기니라.